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리뷰 진행을 맡은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김영중의 오픈소스 이야기 해서 그동안 제가 토크IT 지금까지 10년 넘게 1500번 이상 했는데, 그러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한 1000명 정도의 다양한 분야 IT 전문가들하고 토크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제가 이분 전문가다 하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보면 뭐, FM 라디오도 보면 뭐 영화 평론가, 시사 평론가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제 오라클 리눅스의 이제 김영중 부장님도 오라클 대변사가 아니라 이런 오픈소스 쪽의 전문가로서, 원래 이분 선 출신이거든요.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코너입니다. 그래서 김영중의 오픈소스 트렌드인데, 하여튼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한 다음에 얘기하죠. 네. 자, 오늘 그 김영중의 오픈소스 트렌드 게스트이신 김영중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중입니다. 네네. 어떠세요? 이게 저랑 이제 오라클 리눅스 관련된 이렇게 뭐 웨비나 할때 하고 예. 오늘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이제 코너 하는 거 하고 어때요? 느낌이? 느낌이 많이 틀리죠? 어떻게 틀려요? 일단 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분기별로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네네. 발표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음 주에도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회사의 어떤 프로덕트 기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랑,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스스로 찾아서 준비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시험해 좋겠다라고 준비하는 것 자체, 준비 단계부터 틀리고요. 네. 그리고 아마 뭐 그전에는 벤더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됐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프리하게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1월 달에는 이제 이름을 김영중의 제가 이름을 코너 이름을 제가 오픈소스 트렌드라고 지었는데, 트렌드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11월부터는 김영중의 오픈소스 이야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예. 자, 먼저 제가 깜빡이 됐네. 자, 먼저 첫 번째 리눅스 있지 않습니까? 예. 리눅스 이제 커널이 4.18까지 왔나 보죠? 버전이요? 아,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보통 이제 레이티 스테이블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한 단계 밑에서 이제 안정화돼서 지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개발을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 확인했을 때는 4.19가 스테이블 커널로 돼 있고요. 이미 그 상위 버전을 개발을 하고 있죠. 예. 아니, 근데 지금 10만 줄의 코드가 없어진 겁니까, 지금요? 예, 저도 이 기사를 이제 몇 달, 한두달 전에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 지금 삭제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이 삭제가 근데 됐나, 일단은 전체가 몇 줄입니까? 전체가 몇 줄인지 알아야지 내가. 예, 그 전체 줄을 저도 이제 세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봤더니 이제 리눅스 커널 카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15까지는 카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2천만 줄이 2천만 예, 줄. 4.15에 있었기 때문에 네. 4.16%는 좀더 많은 예, 부분이 있었겠죠. 그 2천만 줄에 10만 줄이면 예. 한몇 프로야? 0.5% 정도 되는 것 0.5%. 네,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 굉장히 큰 거죠, 10만 그렇죠? 줄이라고서. 예.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런 거를 삭제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오픈소스지만 예. 토발스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토발스가 혼자서 이걸 결정하는 건지,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요? 각그 중요 부분들이 따로 모듈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터너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소스를 픽스해서 올리거나 그러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메인터너들이 한 번씩 걸러서 이게 정확한 픽스인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머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토발즈가 리눅스 커널을 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거를 다 들여다보고 알수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각 부분별로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약간 다른 거지만, 예. 토발스가 잠적했다는 뭐 어떤 기사 본것 같은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안한 건지 우리가 못한 이게 연예가 준게 아닌데, 이게. 예. 약간 그러면서 그런, 이제 갑자기 이제 잠적설이 나와서 기사에 한참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잠시 그 커널 개발에 대한 것들을 좀 손을 놓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개발자들과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커널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매니지먼트 스타일에 있어서도 조금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분도 지금 이걸 만든 지가 90,
90년대 때 만든 거 90년대 아닙니까? 초반부터 만들었죠. 초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때 그럼 지금 나이가 40대가 이제 접어들지 된거 아닙니까? 대략 40대로 좀 그죠? 예, 넘었죠. 넘었죠. 그러니까 이분도 중년의 위기 온거 예. 같네. 그래서 잠깐 뭐 쉬면서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하고 그렇죠. 다시 오겠다. 뭐 네네. 포기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아, 식 기사가 네네. 났더라고요. 자, 근데 요번에 그러면 이제 이 10만 줄이 왜 어느 부분이 삭제가 된 건지. 예.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10만 줄이 삭제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러스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엔지니어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클러스터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분산형 파일 시스템을 얘기하는 이제 러스터 파일 시스템인데 이게 초기에는 뭐 어떻게든 좋은 컨셉으로 해서 잘 개발이 되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좀 개발의 속도가 좀 느려지고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는 코드를 좀 내려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뭐 머지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예전 첫 번째 벤처 할때 같이 정말 개발 엄청나게 고수인 분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를 했는데 이분은 딱 코드를 보면 코드가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고수들은. 예? 이게 이 리눅스 커널에도 뭔가 커밋을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코드를 컨트리뷰션을 해서 이 코드가 커널에 들어가기까지는 뭐 그런 포맷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가상화를 얘기를 할때뭐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걸 누가 어떻게 컨트리뷰션해서 재라이팅을 해서 코드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맷이 안 맞으면 위에서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잘돼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사항에 맞게 포맷에 맞게 새로 라이팅을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뭐 컴퓨터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그런 스타일에서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렇죠. 웰 포맷된 그런 형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제 이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 뭔가 나라를 전체를 건국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막 커지면 그거를 뭔가 리딩하는 그룹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 이제 토바스가 만든 리눅스가 이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대세가 돼가지고 메인이 돼가지고 이제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이제 뭔가 또 다양한 그룹들이 이걸 또 리딩하고 그런 전환점도 요새가 그런 것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비영리 재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또 서브 프로젝트들이 생겨났고, 뭐, 오픈 스택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를 쳐서 나왔기 때문에, 뭐, 하나의 리눅스 커뮤니티가 상위 레벨에서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밑에서 뭔가 좀더 세부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별도의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기 맨 밑에 줄에 Y2K? 이거 이미 천지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지금 또 그쵸. 2010년이었는데 Y2K 왜 갑자기 또 나온 겁니까? 1999년에서 9년, 그렇죠. 2000년도 넘어갈 때 그렇죠. 두 자리 표기 수가 이제 네 자리로 바뀌면서 아니면 이제 빵빵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2000년대 표기에 문제가 된다 해서 나왔던 게 이제 Y2K인데요. 그때 저도 생각해 보면은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잠못 자고 새해 이제 아침에 해돋이 보면서 긴장한 마음으로 있었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Y2K 정확하게 말하면 38입니다. 그러니까 2038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번 이제 커널 4.18에서 이걸 이제 픽스했다라고 해서 어나운스를 한 건데요. 이게 유닉스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일을 계산하는 게 1970년 1월 1일 빵빵시부터 초를 카운트해서 시간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시스템들이 전부 다 32비트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정수를 정의할 때 32비트로 다 픽스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에 32승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38년 1월 19일 3시 14분이에요. 이때 되면 이제 2에 32승에 대한 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번에 32비트 시스템을 쓰는 고객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메커니즘을 좀 바꿨다라고 해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Y2K 이거는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40대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20대하고 30대만 되더라도 Y2K 뭐야 이거? 이럴 것 같은데요. 그죠? 새로 리마인드를 시켜드려 세대를 딱 이제 해주는. 자, 근데 그 부장님은 이제
선 시절부터 제가 이제 오픈소스 쭉 하셨는데 어떠세요? 요즘 이제 이게 리눅스가 요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리눅스가 앞으로 리눅스의 진화를 좀 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리눅스는 모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반이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리눅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커널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뭐, OS적인 측면만 딱 본다 하더라도 지금 클라우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리눅스가 차지를 하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지금 MS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리눅스의 포지션이 뭐 그렇죠. 40%를 넘었다, 50%를 넘었다라고 하는 네네. 원한수가 나올 정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오픈소스도 앞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위에서 오픈소스 생태계도 계속 또 커지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OS 리눅스라고 해서 이제 큰 OS를 볼게 아니라 네. 요즘에 이제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슬림화돼서 OS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좀더 라이트하게, 네. 좀더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죠. 네. 사실, 뭐야, 우리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진짜 90년대 뭐 중후반만 생각하더라도요, 리눅스가 이렇게 커질 줄은 누가 상상을 그렇죠. 했겠습니까? 그죠? 그전만 하더라도 뭐 상상했었어요? 못했죠. 90년대 말까만 뭐 하더라도? 제가 공부할 네. 때만 하더라도 리눅스 노트북에 깔려고 하면은 그렇죠. 뭐가 안 맞아서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뭔가를 테스트 환경을 꾸몄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리눅스가 뭐 노트북부터 모바일 장비까지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제가 데스크탑으로도 지금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유저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네. 자, 우리 이제 자바 얘기 좀 하죠. 네. 요건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랭귀지가 자바죠? 그렇죠. 개발, 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뭐 프로그램 랭귀지 중에 자바가 아직까지는 1위를 네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 OpenJDK 뭐고, 요새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요즘에 가장 저한테 예.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게 예? 오라클의 자바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어나운스 된 얘기를 이제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오라클의 자바 버전이 SE 버전, 스탠다드 에디션, 네네. 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SE 스탠다드 에디션에 대한 버전이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네. 어떤 패치,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가 발생했을 때 패치를 주던 것들을 그전에 이제 퍼블릭하게 저희가 다 오픈을 했었어요.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패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픽스해서 갈수 있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셨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클로즈하고 더 이상 이제 제공을 못 네.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패치를 오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어나운스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자바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되면 이게 서브스크립션이라도 뭔가 뭔가 그동안은 발생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자바 SE 버전이 원래부터 이제 라이센스 모델이었어요. 네.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랬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패치가 풀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써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네네네. 사용을 하셨었는데 요번에 정책이 바뀐 건 어떻게 했든 패치에 대한 퍼블릭하게 어나운스를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준비가 돼 계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하면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시면은 계속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오라클 리눅스건 아니면 레드 리눅스건 간에 그런 이제 그 상용 리눅스를 쓰고 있는 데들은 거기서는 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이게 여기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이제 나오는데요. 네. 2006년도부터 이제 썬 마이크로 시절에 네. 이미 자바를 써니 가지고 있었고 이 자바를 오픈소스화하게 한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자바 코드 중에 어떤 라이센스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
시키지 못했고 어느 일부를 시켜서 이제 계속해서 키워온 건데 지금도 보면은 밑에 뭐 JDK.java.net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OpenJDK라고 하는 것들이 퍼블릭하게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쓰실 수도가 있는데 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 OS 밴더들이 뭐 오라클이나 레드햇이나 뭐 수세나 이러한 OS 밴더들이 RPM 형태로 만들어서 OS에 같이 번들을 시켜서 지금 나가는 오픈 JDK들이 버전들이 있죠. 예, 요런 것들은 뭐 OS가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리눅스의 어떤 서브스크립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픈 JDK에 대한 패치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로 추가로 또 비용을 낼 필요 없는 예, 거군요. 지금 말씀드린 오픈 JDK에 대한 OS 사이트의 어떤 지원은 OS의 비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자바 11은 지금 요거는 언제 나온 거지? 자바 11은요? 자바 11은 9월 말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이게 이 자바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계시는 자바 버전이 6 내지는 8을 많이 쓰고 계시고 요번에 이제 언환수하면서 얘기를 한게8 버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프리미어 서포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향후에 어떤 자바 버전을 내가 선택해서 쓸수 있는지도 이제 앞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바 A 버전은 앞으로 패치가 안 나온다? 앞에는 이미 익스파이어가 익스파 됐던 거죠. 됐고, 아, 네네, 오케이. 근데 A 버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책이 바뀐 것들이 아, 있는 네네, 거죠. 오케이. 서브스크립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자바 A 버전까지는 자바에 대한 버전 업데이트가 거의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해서 뭐 6가 나오고 7이 나오고 8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바 8부터는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앞으로는 6개월 주기로 해서 자바 신규 버전을 내놓겠다. 좀 빠른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그리고 기술을 런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버전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 버리면은 그것도 이슈죠. 뭔가 이제 롱텀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A 버전부터는 앞으로 3년 주기로 해서 롱텀 서포트를 내놓겠다라고 이제 로드맵을 세웠고요. 그 중에 이제 처음 나온 자바 11이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롱텀 서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오픈스택 로키. 오픈스택이 지금 나온 지가 이게 버전이요. 이게 요번 버전이 이게 18번째 버전입니까? 이게 오픈스택이 2010년, 지금 8년 차가 되는데요. 벌써 이제 18번째. 이거 오픈스택도 어차피 6개월마다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이 보시면 18번째 순서죠. 자, 이뭐 오픈스택 이름들은 이렇게 다 도시 이름을 보통 로키 그죠? 다 도시 이름을 따라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서밋이 열렸던 그 나라의 주변 도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뭐야? 요번 오픈스택 로키가 가장 뭐랄까 어떤 우리가 좀뭐 이렇게 알아야 될뭐그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가장 요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를 두 개를 찍으라고 하면은 베어메탈 클라우드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뭐그 업그레이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패스트 포워드 업그레이드 뭐이두 가지가 자, 크게 먼저 베어메탈 클라우드라 하셨잖아요. 베어메탈 클라우드로 용어 나온 지몇년 됐는데 베어메탈 클라우드를 좀 쉽게 좀 정의해 준다면 그게 가상화가 없는 클라우드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보통 이제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나 가상화 체계에서는 이미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해놓고 그 위에 어떤 이제 버추얼 머신을 찍어내는 형태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베어메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예 가상화 플랫폼도 없는 없는. 그냥 퓨어 하드웨어에 뭔가를 이제 프로비전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거를 이제 베어메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베어메탈 클라우드는 왜 베어메탈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 겁니까? 요번에 이제 로키 버전에서 이제 베어메탈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뭐 AI나 머신러닝이나 NFE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흥 기술들이 많이 요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고객분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현업에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OS 통으로 가져다가 뭔가를 개발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가기 때문에 슬림화해서 어떤 서비스별로 나눠서 프로비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기존의 어떤 가상화 체계보다는 이러한 베어메탈에서 어떤 가상화를 배제하고 예, 그 베어메탈의 다이렉트로 컨테이너를 디플로이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오픈스택의 이런 기능을 이번에 이내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에 오픈스택 18번째 버전인 예. 오픈스택 럭키가 예. 그 주로 이제 어떤 그 하는 기여한다 그럴까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오픈스택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요. 예. 클라우드 안에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인데 가상은 없는 거고 예. 여기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 빨리빨리 이제 뭔가 AI가 됐던 예. 엣지 컴퓨팅이 됐건 예, 이거 빨리빨리 네트워크 가상화가 됐건 예. 그걸 빨리빨리 배포하고 또 퍼포먼스도 아무래도 이게 가상화 레이어가 하나 없다면 레이어가 하나 없다면 퍼포먼스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가상화 상태에서도 당연히 프로비전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굳이 가상화 없이도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별도의 가상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네네.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효율성을 봤을 때도 가상화 레이어가 없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고객에서 선택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픈스택이 앞으로 이제 그 가상화 없이 오픈스택 기반 위에서 다양한 이제 컨테이너도 이제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양한 것들을 이제 뭔가 쉽게 커버 쉽게 뭔가 도와주고 인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버전이 나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뭐야 이게 그건 이해하겠고요. 베어메탈 쪽은 예. 여기 패스트 포워드 업그레이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업그레이드 어떤 식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좀 빨리 한다는 얘기 같은데 패스트 포워드면 예. 네. 패스트 포워드. 네. 이게 뭐 프로젝트로 따지면 트리플 O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게 네. 오픈 스택 온 오픈 스택입니다. 오픈 스택의 그 전에 고질적인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힘들다. 다시 지우고 뭐 예, 뭔가 이게 뭐 다시 지우고 아니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 오류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오픈 스택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형태. 네네네. 컨테이너에서 담아서 배포를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만 바꿔치기 하면은 그렇죠.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네블이 되기 때문에 이 트리플 O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오픈 스택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중계가 되는 어떤 오픈 스택에 대한 거점을 두고 네. 뭐 그 뒤로부터 세 단계에서 바로 세 단계를 뛰어넘어서까지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 이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됐던 퀸즈 버전 이 전 버전에서 베타로 이 기능이 소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럭키 버전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나운스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클라우드 예.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뭔가 빨리빨리 뭔가 운영하고 예. 빨리 배포하고 뭔가 이럴 수 있게 해주는 피처들이 자꾸 강화가 되는 거네요. 그쵸. 보니까 예. 예. 퍼포먼스도 향상시켜주고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던 그 런타임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운타임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은 예. 요즘에는 어디서든 이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시간 그런 다운타임 없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 나오는 거죠 기술들이. 네.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예. 이게 전혀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올 예. 그 디아마트 코리아의 장균지 사장하고 제가 이제 톡한 거하고 예. 중첩된 분야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기술들이 뭐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이나 그러니까요. 뭐 지금 HCI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기술이나 네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많은 이따 네이밍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어? 뭐 이상한 네이밍도 많은데 네, 사이버그, 네. 퀸린, 네. 마사카리, 예, 네. 마사카리 이게 뭡니까 이게 영어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각각 이제 그 이게 오픈스택을 이번에 이제 18번째 버전을 내면서 네. 그 중에 서비스로 표시해서 나온 것들을 제가 쉬어봤어요. 네. 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오픈스택 서비스에서 40개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들은 그 중에 생겨로 추가된 것들만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매그넘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서비스였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이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아, 큐버네티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그런 것들? 예, 쿠버네티스가 요번에 서티가 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여기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퀸링 같은 경우는 좀 재밌죠. 이게 뭐 펑션 애저 서비스, 서버리스 컴퓨팅에서 어떤 가상 머신이나 아니면은 서버 관리 없이 내가 어떤 기능, 내 코드를 바로 입력을 시켜서 실행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제 펑션 애저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네블이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컨테이너 예. 요새 보면 제가 앞으로 이게 뭐 흐름인지 어쨌든 간에 요즘 컨테이너 얘기를 방송에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게스트를 그쵸. 만나는데 예. 컨테이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그 토크아이티의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컨테이너를 막 활용하시는 분들 거의 많이 없을 거거든요. 이제 개념만 많이 듣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IT 운영하시고 IT 기획하시는 분들이 sooner or later 컨테이너를 현실에서 현업에서 이제 결국 접하시라고 보십니까? 자기 업무에서 이분들이? 아직까지 만약에 어떤 트레디셔널한 온프라미스를 그냥 네. 관리만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서부터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신규 프로젝트에 의해서 런칭이 된 서비스들은 이 컨테이너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에 아직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다. 운영 면에서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그냥 그 개인적인 그 뭐야 그냥 관점을 듣고 싶은데 김장님의 그 그러면 컨테이너가 가상화를 대체하려 보시는지 아니면은 물론 갑자기 완전히 대체하지 않겠지만 같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계속 가더라도 아 이런 부분은 가상화가 계속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컨테이너가 있을 것 같다 뭐 만약에 한다면 이게 가상화, 그러니까 버추얼라이제이션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이제 따로 있겠죠. 근데 트레디셔널한 어플리케이션,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컨테이너 옮겨가기는 아직까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어떤 OS의 환경에서 개발한 덩치 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가상화해서 돌리시는 게 좀 수월하실 거고요. 어떤 경우는 아직 가상화해서 돌리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컨테이너로 다이렉트로 못 가는 것들이 가상화로 가기에는 수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모든 코드를 뜯어 건쳐서 이제 컨테이너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렇게 당장은 못 한다라고 하면은 있는 것들을 가상화로 어떻게 뭐 말아가지고 올려서 이제 서비스를 옮겨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자 여기 또 언급할 것도 있으십니까? 혹시 뭐 없으면 이제 Q&A 시간을 가지려고 예,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로닉이라고 하는 이제 베어메탈 클라우드가 이제 이네블이 정식적으로 이네블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아이로닉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상화도 지원하고 지금 이제 베어메탈에 대한 거를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좀더 확장을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베어메탈에 대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스의 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컨덕터 그룹이라든가 어떤 디스크 없이도 그냥 램디스크에서 바로 부팅시켜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콘솔에 앉아서 어떤 보고 클릭 하던 것들이 요즘에는 뭐 오픈 형태로 전부 다 API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CLI 형태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오픈 스택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어떤 프로그램 상의 코드 상으로 인프라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자, 먼저 최재준님께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적용하게 되면 프라이빗의 경우는 어떻게 보안성이 확보될까요? 근데 이게 그 오픈소스가 보안이 허술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오픈소스가 처음 나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소스가 이름이 오픈이라서 그래요. 소스가 다 오픈이 됐는데 이거 다 개방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오픈소스에도 어떤 시큐어 기능을 이네블 할수 있는 이넨스드 시큐어 이넨스드 리눅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커널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실시간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더 많은 개발자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네. 더좀더 빠르게 어떤 픽스를 내놓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게 소스가 오픈돼 있다라고 해서 보안이 떨어진다라고는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러한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뭐 개인이나 어떤 조그마한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어떤 군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 어떤 오픈 소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프로젝트에 참석을 하고 코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상용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이제 보안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IT 회사들에서 그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할 때그 오픈 스택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오픈 스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통신 쪽, NFV 쪽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직접 서비스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로도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자, 김한수님, 오픈 스택, 컨테이너, 도커, 요걸 좀 개념 정리를 좀딱 해달라고. 네. 예, 컨테이너 도커 뭐 같은 같은 얘기고요. 얘기죠. 초기에는 이제 컨테이너랑 도커를 좀 분리해서 얘기했던 시절이 있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시스템 컨테이너 하면은 OS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거를 컨테이너라고 해서 좀더 광범위한 형태의 컨테이너를 그냥 시스템 컨테이너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도커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이후에 좀더 파생이 돼서 OS 전체 기능이 아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그 라이브러리만 같이 런타임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OS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진 않죠. 이 특정 프로세서가 돌기 위한 라이브러리와 그런 필요한 패키지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Docker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 스택은 자, 이러한 여기서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더커가 컨테이너 건 간에 이 개념이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더커나 컨테이너 개념이 없다면 가상화도 없고 일반 서버만 있어요. 일반 OS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매번 할 때마다 다 그걸 세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그죠? 또 저기다 하려면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가 생겼어요.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좀 이해가 그럴까요? 딱 와닿을 것 같아요. 너무 예전에 하던 스타일로. 일단은 뭐그 기존에 그러니까 OS가 이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다 지금 이제 기존에 그냥 가상화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서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건다 해봤잖아요. 다 해본 거예요. 그죠? 그거와 비교했을 때 그때 어려움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배포하고 그때에 비해서 컨테이너가 개념이 나오면 이게 뭐가 좋아진지 말씀해 주셔야지. 일단은 이제 OS 하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얹으려고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화 테크놀로지가 없을 때는 하나의 OS에 만약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얹는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리소스 그렇죠. 내지는 커널의 설정, 컨피그레이션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었죠. 네트워크 서부터 다 뭐, 근데 이걸 하나의 그렇죠. OS에 놓게 되면은 그냥 제너릭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안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격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완벽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는 동일한 OS 상에서도 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너이 1번 어플리케이션에서 쓸수 있는 리소스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다른 컨테이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컨테이너를 이렇게 파티션을 딱딱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컨테이너 안에는 요 프로세서가 필요한 것들만을 할당하고 나머지들은 차라리 억세스를 못하게 하면은 보안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컨테이너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세서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아이솔레이션 시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아예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더커로 이제 포장을 해서 별도의 엔진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시청 많이 되는 쿠버네티스 같은 거는 그런 이제 컨테이너들을 그쵸? 하나의 그다 통합 관리해 주는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자, 오픈 스택은요? 오픈 스택은 왜좀 필요한 거? 더 오픈 스택 왜 필요한 거예요? 상위 레벨이죠. 클라우드의 매니지먼트라고 할수 있는데, 큐버네티즈는 어떻게 됐든 컨테이너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어떤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오픈 스택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그쵸? 얘들은 다 그러면 그거의 서브셋입니까? 서브셋이죠. 아, 하나의 별도의 오케이. 프로젝트 안에서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게 아, 큐버네티즈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오픈 스택 같은 게 없으면
지금 오픈스택이 없으면 일단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려면 오픈스택이 됐건 오픈스 유사한 것이 있어야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뭔가 프로비저닝을 요청을 받아서 어떤 리소스를 확인해서, 어떤 클라우드 OS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클라우드 그런 것도 OS. 오퍼레이션 해줄 수 있는 뭔가 오토메이션 된 툴들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지종님도 뭐, 리눅스 리눅스 서버 운영 체제에 대한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그 답변으로 가늠하면 될까요? 예,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어그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 적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기업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치를 안 해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나온 패치만 적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네네. 보안성을 확보해 갈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박치규님은 오픈소스의 라이센스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분쟁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할 가이드라인 같은 게 궁금하다고요?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 예. 보통 이제 벤더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오픈소스들은 한번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것들을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아파치 소스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종합해서 패키지화 시켜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쓸수 있는 걸로 해서 나가고는 있지만 네. 간혹 가다가 뭐 어떤 소스가 개인이 보유한 소스들이 포함이 돼서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어떤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찾아와서 이런 것들은 무단을 쓰시면 안 됩니다. 뭐 벌금이 얼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또 벤더들만의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벤더에서 만약에 배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배포된 패키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오픈소스를 선택할 때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내가 오픈소스를 스스로 쓴다라고 하면 라이센스가 어떻게 이 소스에 적용이 됐는지를 당연히 확인을 하시고 네, 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의 김영중의 오픈소스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때에도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 다음 때는 혹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꼭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계시나요? 제가 이걸 어제까지 이제 네네. 준비를 해서 키워드를 뽑아낸 건데요. 네네. 또한달 동안 또 제가 오케이. 오픈소스 영역을 커뮤니티를 네네. 많이 발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네네. 어떤 부분들이 아, 이슈가 좋았어요. 되는지,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8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또 2시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주제 갖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때는 이제 또 컨테이너 얘기가 될것 같아요. 예, 네. 컨테이너를 어떻게 이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 예,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도 이제 이거를 연기해서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내가 컨테이너 아직 못 해봤다. 경험이 없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면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병찬님, 그 그림으로 알기 쉽게, 11월 8일 날 2시에 해주실 거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원병찬님. 네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네. 예, 오늘 그 어떤 이제 벤더 입장이 아니라 네. 예, 훨씬 그냥 좀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하니까.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할 때좀더 기존에 이제 쌓여 있던 기술들을 좀더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지금 오픈소스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픈스택 럭키 같은 게 나왔는데 과연 이거를 지금 당장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이제 또 따로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 뒤를 이어서 각 벤더들이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새로운 버전을 내놓게 됐는데 어떻게 또 오늘 말씀드린 건 어떻게 했던 새로 나왔던 예,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저 스스로도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예, 받아들여서 제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굉장히 오픈소스에 대해서 사실 기사는 많이 읽지만 사실 그 개념 파악을나 그 핵심을 빨리빨리 내가 안 상태에서 기사를 보는 거하고 그렇죠. 그게 희미한 상태에서 보는 거 되게 예, 다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요즘 이제 이게 테크 리뷰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저의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